성남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부서장을 맡아 참고인 조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. 그의 두 달 전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. 김 처장은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는 인터뷰에서 대장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직장생활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었다.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, 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물불 안 가리고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조사받는 지금은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.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에서 성남의 뜰 비상근 이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대형 로펌 변호사와 왔고 나는 혼자였다며 공기업 직원이 개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. 또 그는 자부심을 품고 애착을 갖고 일했는데 이런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자부심, 자존감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과연 앞장서서 할 수 있을까?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다며 힘든 심경을 드러냈습니다. 이와 함께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지난 9월 25일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 감사를 받게 된 데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현했는데요. 그는 밖에서 만나지 않고 우리 직원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줬다며 외부인이라고 생각 못했고 불법이라고도 생각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김 처장은 이달 21일 오전 성남도계공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고받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계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는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에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이에 김 처장의 유족들은 22일 장례식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.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 부서장이라고 해도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힘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또 사측이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나에게도 해줬는데 형이 회사의 이런 조치로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 같다며 형은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언급하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도 했다. 공사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서장이었던 형에게 대외적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A씨는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.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나라, 이 정권,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김 처장의 친형 역시 취재진들을 향해 결국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김문기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호소했습니다. 매일 새로운 이슈,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